네, 안녕하십니까. 빨간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매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한국경제TV 이상로의 텐텐베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트렌드 잡아가시길 바라고요. 현재 한국경제TV 베스트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빨간주식 유튜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할 테니까 많은 입소문 좋아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전일 저희가 방송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걱정하시면서 어떡하냐, 이대로 그냥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항상 이제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있을 때마다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심층적으로 좀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항상 공포 심리가 극대화가 되고 나면 강한 반등을 보이는 것이 시장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는 기회로 삼아서 그것을 수익의 기회로 만드는 반면에 또 누군가는 포기하고 나갈 때도 있지요. 우리는 그것을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것들을 모두 다 기회로 삼을 수는 없죠. 하지만 미래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미래 비전이 있는 것들을 구분을 해내는 것도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 몇 가지 좀 준비를 해 봤는데, 자, 우선은 준비된 내용을 한번 같이 보면서 공부를 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것이 뭐 중국 7월달 친환경차 점유율이 50% 넘어섰다 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전기차 누가 뭐라고 해도 중국의 전기차가 글로벌적인 보급 면에서는 가장 빠르게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 가능한 수치라고 봐야 되고, 사실 중국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중국 배터리 시장이 커졌던 이유는 사실 중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도 이런 중국산 배터리가 상당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단기간에 이렇게 커질 수 있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반대급부에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 그리고 미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탄력적으로 미국에 대한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던 거고, 그래서 그런 노력을 발판으로 해서 현재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이 중국산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화재건이 있었습니다. 뭐 국내에서 큰 화재가 발생을 하면서 움직임 자체가 크게 나타나는 그런 형국이 보이기도 했는데,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국내에 탑재되어 있는 배터리 내역들을 보면 요번에 불이 났던, 전기차 화재가 났던 차가 EQE 모델인데요. 차값도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파라시스 회사에 대한 배터리가 탑재됐었고, 이 파라시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꽤 많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매출이 뭐 4조 또는 5조 가까이 나오는 회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회사 중에 한 군데고, 다만 이 회사가 LFP 배터리에 전문화가 돼 있고, 이런 하이니켈 배터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기술적인 수준을 우리나라 배터리들보다는 조금 낮다라는 평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파라시스 사가 현재 이제 벤츠사와 지금 계약을 맺은 상황, 협력 관계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벤츠 전기차 모델을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외에도 보면 이제 CATL이 들어가 있는 모델들이 꽤 많습니다. CATL이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국내 기업들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 바로 이 중국 업체들과는
격차가 난다라는 것을 저는 이번에 확인한 과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전기차 화재가 나고 난 다음에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큰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었지만 실제 그런 우려감보다는 주가는 오히려 반등을 강하게 붙이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 말인즉슨 결국 시장은 우리나라 이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기술적인 부분을 평가를 받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가 화재가 없이 좀 더 하이니켈 배터리 관련해서 안정적인 모습을 더 보여준다면 오히려 주가는 더욱더 좋은 움직임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해봤고 자 그리고 지금 또다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최근에 미국 내에서도 영약주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들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북미 EV 배터리 생산 시설 인프라를 보더라도 국내 기업들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 부각될 수 있는 구간들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시장에서는 2022년도까지 상당한 시장에 대한 확장이 있었는데 중국 업체들이 그에 대한 파이를 좀 많이 가져가는 모습도 나타났었어요. 왜 이 미국 시장에서 경합주가 늘어난다는 게 우리 2차전지 기업들에게는 큰 호재가 될 수 있냐 하면 자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CBS 뉴스사가 조사했던 여론조사로 보면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미국 유권자 3,1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물론 오차범위 내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전국적으로는 해리스가 조금 앞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다만 이제 미국은 이제 선거인단에 의한 투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에서 이기는 사람이 그 주에 대한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는 구조예요. 그렇다 보니까 주별로 이기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자 현재 이 CBS 뉴스가 뽑았던 경합주는 펜실베니아, 애리조나, 미시간, 네바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경합주가 상당히 늘어났고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도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자 과거 2016년과 2020년도 2016년도는 트럼프가 이겼고 자 2020년도는 바이든이 이겼습니다. 자 트럼프와 바이든에 대한 등락을 바꿨던 주가 애리조나,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조지아입니다. 자, 왜 이 경합주가 늘어날수록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냐라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이 앞서 여론조사를 했던 펜실베니아, 애리조나, 미시간, 네바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에 대한 위치를 다시 한번 더 보자고요. 자, 그 주에 대한 위치를 보면 자, 여기가 이제 위스콘신, 자, 미시간, 펜실베니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자, 그리고 애리조나, 네바다. 자, 이곳을 조사를 했다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 이 그림을 보시고 난 다음에 요거를 다시 한번 더 앞서 이제 배터리 공장들이 들어서는 지역들을 보면 어때요? 겹치는 지역들이 많다, 그죠? 자, 요런 식으로 현재 겹치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결국에는 경합주들 대부분이 현재 배터리 공장 인프라가 들어가는 곳이라. 자, 이것이 여론조사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이 사람이 이제 그레천 휘트머라고 해서 현재 미시간 주지사입니다. 자, 앞서 봤던 미시간 여기가 마찬가지로 경합주죠. 주지사입니다. 주지사인데 이번에 나왔던 얘기가 보면 뭐예요? 미시간은 세계의 바퀴다. 한국과 함께 달릴 것이다. 이 사람은 친한파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지지율을 보면 현재까지 득표율을 봤을 때 2018년도 53%, 2022년도에 54%. 근데 실제로 선거 때는 바이든이 조금 차이로 이겼습니다.
2.2% 차이로 이겼는데, 이 말인즉슨 트럼프에 대한 인물론이 있다는 거거든. 트럼프가 분명히 백인들 사이에서는 미국 내에서 인기는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경합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민주당의 주지사가 있고 현재 이 사람에 대한 득표율이 이만큼 나온다는 거는 트럼프가 여기에서 민주당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적인 부분과 반하는 정책을 펼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전기차나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우호적인 발언들을 앞으로도 해야 되고, 이 지지율을 당선되고 난 다음에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호적인 정책들을 펼쳐내줘야지만 지지가 유지가 된다. 왜 그레첸 휘트머가 미국 내에서 인기가 있냐? 왜 미시간에서 인기가 있느냐? 결국에는 한국과 미래차 배터리 협력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속적인 정책적인 노선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이거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애리조나나 위스콘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애리조나에서는 보시면 트럼프가 근소하게 현재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지사들을 보면 지금까지 공화당 텃밭이었던 적이 많았어요. 근데 2022년도부터 조금씩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오히려 민주당에 대한 득표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애리조나와 위스콘신도 지금 현재는 경합주입니다. 그럼 이 경합주 안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민주당의 주지사들이 지지율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정책적인 부분에서 지지한다는 얘기거든요. 심지어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남부 지역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우세를 많이 했던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지지율이 바뀌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젊은 층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유입된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정책적인 부분에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본인들에게 좀더 혜택이 갈수 있는 주지사를 뽑는 것처럼 대선에서도 본인들이 좀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후보를 뽑는다는 거예요. 자, 그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현재 조지아와 펜실베니아도 그렇죠. 자,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공화당 텃밭입니다. 공화당 텃밭입니다. 그죠? 지금까지 2020년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공화당 후보가 당선이 됐던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아에 대한 지지율을 보면 트럼프와 해리스가 오차범위 내 접전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계속적인 전기차에 대한 반대, 배터리 반대, 그렇게 정책을 펼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저는 충분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 냉정하게 평가를 하더라도 미국에서에 대한 경합주들이 바라고 있는 정책들을 해리스도 트럼프도 좀더 적극적으로 정책들에 대한 얘기를, 메시지를 낼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선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이긴다고 하도 그 정책들은 유지를 해준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지금까지 이런 경합주들에 대해서 주지사가 민주당인 경우가 많았는데 그것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지지가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앞서 봤던 경합주들이 대부분 다이 IRA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지역들입니다. 배터리 공장이 들어서면서 우리 아빠에 대한 우리 자식에 대한 일자리가 생기는 지역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전기차 화재권으로 인해서 시장에 대해서 우리나라 배터리에 대해서 일부 경계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그것은 중국산 배터리인 거고 오히려 기술적인 격차가 나는 우리나라 배터리가 우리는 중국 거보다 싸진 않더라도 우리는 그만큼 기술적인 측면에서 품질 면에서는 더 좋은 배터리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고 추가적으로 미국 내에서도 중국은 결국 싼 거고
싼 배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미국 내에서에 대한 전기차 시장이 지금 글로벌 증시에, 글로벌에서 전기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처럼 미국 내에서 전기차도 확대가 될수록 국내 배터리 사들에게도 그만큼에 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오히려 이미 대선에 대한 정책들로 인한 악재는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봐요. 저는 이제 이 상황을 보면서도 지금 현재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부각될 수 있는 위치라고 봅니다. 자, 주가 추이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번에 그팀 월즈라는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선정됐는데, 그 사람도 미네소타 주지사. 근데 그 미네소타 지역이 테슬라에 니켈을 공급하는 지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팀 월즈도 전기차와 그리고 이런 하이니켈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정책들을 논의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기업들 몇 가지 좀 체크를 한번 해본다면, 우선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더 강한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게 봐야 되는 것이, 과거 10월 달, 11월 달 가격대부터 시작을 해서 그 19만 원이 지금 한 17만 9천 원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저렴한 가격대에 충분히 들어왔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 에코프로 BM이 갑작스럽게 이제 주가에 대한 변화가 각도를 크게 쳐올렸던 부분이, 자, 여기 이 15만 원대부터 갑자기 각도가 크게 쳐올리면서 파동이 달라지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현재 가격대로 본다면 이 가격, 하단에 대한 이 가격대는 어떻게 보면 과한 하락이 나타났던 가격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각에 대한 변화, 이 추세가 하단부터 이제 꾸준하게 상승을 해오면서 가격에 대한 변화를 좀 봐야 되는데, 가격에 대한 변화를 보시면, 자, 지금 현재 앞서서 이제 바닥을 찍었던 자리가 이런 자리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격에 대한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주가가 바뀌었던 봉이 이 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파동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이 18만 원, 19만 원선 자체가 하단에 대한 가격대로 볼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이 봉에 대한 추세를 뽑아냈던 자리들, 자, 이런 자리들이 바닥에 대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라고도 볼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포스코 홀딩스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도 각을 크게 붙였던 자리거든요. 차트를 보면 각을 크게 붙였던 자리가 지금 하단에 보면 이런 자리죠. 그죠?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까지 각을 한번 크게 붙이면서 올렸던 자리인데, 현재 그 가격대까지 이제 다 근접한 가격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꾸준하게 밀어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신저가까지 이제 내려오는 구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서서 이제 바닥을 형성했던 구간이, 역사적인 바닥 구간이 35만 원 선이었습니다. 근데 그 35만 원 선을 기준으로 해서 거래를 갖다 붙이면서 여러 번 돌파를 시도했지만 그 돌파 이후에 지금 주가는 빠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더 거래가 좀 붙는 과정이라는 거는 품매수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다.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오히려 이 부분은 역사적인 저점이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 될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삼성 SDI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삼성 SDI도 지금 꾸준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2020년도부터 주가가 한번 크게 바뀌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앞서 봤던 파동에 대한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바닥을 한번 잡아본다면, 자, 여기에서 이제 각이 바뀌었던 거, 여기 이 28만 원짜리부터 여기 34만 원짜리, 요 자리 구간에서 파동이 이제 바뀌면서 올라왔던 거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저는 바닥 구간에 들어왔다. 뭐,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신호도, 바닥 신호에 대한 추출이 되고 있는 과정들인데, 항상 보면 삼성 SDI 같은 경우에 바닥 신호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단기적으로 강한 반등세를 항상 붙여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신호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격적인 변화가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도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제 공포가 극대화될수록 수익의 기회는 더욱더 커진다 라는 것이 저는 주식시장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봐요. 시장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이 많고 그만큼 이제 공포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지만 그것을 이제 극복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뉴스에 대한 부분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도 참고하셔 가지고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두 가지. 첫 번째, 미국 대선을 필승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확대에 대한 정책을 지지를 해야 된다 라는 거. 자, 두 번째는 안전을 위해서라도 한국산 배터리에 대한 기술력이 주목받을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두 가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